나온다. 신기하다. 어머, 웬일이니? 야, 자리 바꾸자, 얘니. 이게 뭐니? 이게 뭔데? 어, 귀여워. 귀여워. 이거 해야지, 영자야. 이거 해야지, 영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나오는 거야. 한 명씩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뭐야? 약간 틀리게 나온 거다. 어, 조금 느낌 나요. 아니, 예비 신랑 신부 같아. 맞지, 맞지. 어, 더 좋아. 아우. 화장대 잘 맞네. 역시 우리 언니 귀여워. 와, 뭐라고. 너 앞으로 좀 와. 얼굴 크게 차이 나지, 니 기집애야. 여기 뒤로 가야겠어. 뒤로 가야겠다고. 어쨌든 10회에 걸쳐서 여러분들 쉽게 돌싱특집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각자 또 우리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응? 왜 나부터 하시죠? 뭐? 어, 안녕하세요. 아, 정식이에요. 왜 그래? 왜 그래? 부럽다, 부럽다. 귀여워, 귀여워. 부럽다. 어, 이제 전가요? 아니, 그 더 해야 돼? 아, 어,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숙님을 얻은 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도저 현숙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눈물 많은 상남자 퓨리어스맨 상철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는 식기 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오, 이렇게 어색한 거였어요. 어, 되게 여러분들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네, 방송 끝난 소감들 자유롭게 네, 한마디씩 해주시면 돼요. 하고 싶은 말, 네, 소감들. 시원섭섭해요. 맞아. 시원섭섭. 또 맏언니로 또 제일 하필이면 내 나이가 제일 많은 차이가 또 현숙하고 14살 차이 이모 죽여버리고 영자랑 또 13살이고 옥순이랑 또 11살 차이고 몰랐던 걸 처음엔 조금 아우 나이 때문에 어떡하지 내가 감당이 될까? 첫 나이 소개할 때는 조금 힘들었어 솔직히. 근데 얘네들 어떻게 어울리지? 직원이면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이 같은 아픔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맞는 자리였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딱딱하게 하기에는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더 좀 푼수같이 솔직히 오버하는 것도 많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언니답지 않게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너희들 보기에는 오빠들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 영숙님한테는 하나 미안한 거는 그날 따로 김치찌개 조개구이 그날 그때 따로 불러서 영숙님하고 밖에서 나갔어 얘기했으면 됐는데 동생들이 있는 데서 어렵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는 언니답지 못했고 또 동생답지 못했다는 거는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을 보니까 좀 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고 저를 찾아가는 34살을 먹고 이제야 찾아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잘생겼네요. 누구야? 네, 촬영할 때랑 학원 다니라고 네. 진짜 제가 애청자로서 이 난솔로를 접근했고 그리고 이제 진짜 몰입을 해서 봤거든요. 프로그램 보면서
뭐 2기부터 봤다가 다시 1기, 2기, 3기 정주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이제 실패 아니면 좌절 아니면 눈치 이런 거에 이제 휩싸여 있던 저를 조금 일깨워준 란솔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출연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출연하러 오는 길에도 제가 애지간에선 안 울거든요. 그 벌써 다 울어가지고 사실 뭐 큰 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노래는 잘 못했지만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의 그 가사 일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차 안에서 그냥 혼자서 막 울면서 왔어요. 그때 2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힘든 날에 진짜 혼자서 저희 출연자분들 다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제 배우자가 되실 분을 위해서 힘들었을 때 고생했다. 이제 내가 치유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출연을 했거든요. 예. 해서 뭐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그리고 저도 제가 막내일 줄 몰랐어요, 사실. 36살인데 막내일 줄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제 스스로가 조금 움츠렸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달이라든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을 한 것도 너무 잘 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출연자분들 그리고 저와 이제 커플이 된 현숙님과 같이 즐겁게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저도 이곳에 몇 달 전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사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는 길에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때도 분명 영철님이랑 몰랐었던 상태인데 오는 길에 이제 손을 잡고 오는데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감회도 너무 새롭고 다시 한 번 더 이 방송을 통해서 초심 불도저의 마음을 새기며 행복을 위해 더 달려나가야겠다 라고 방송을 보면서 늘 다짐을 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덕분에 이 방송 덕분에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